트림 모터, 트림, 장착을 다 했는데, 다시 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좌석이 이쪽에, 옆면에, 이쪽 안쪽에, 같이 이렇게 딱 트림 모터, 조립을 했다가, 다시 탈착했습니다. 또, 지금, 세 번째 지금 탈착하고 있습니다. 요 트림 모터 때문에, 아,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또, 뭐가 문제냐. 지금 이리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베이라이너 250마력. 아, 야마 트림 모터가 고장이 나서 체인 블럭 걸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운전 잘해. 오호호호호. 오라이. 자, 트리모터는 요겁니다. 요 모터, 요게 오일하고 실하고 그때 쓴다는 거, 요 오일 다 셉니다. 작동이 지금 안 됩니다. 이거를 자, 수리할 겁니다. 완전히 나간 거, 완전히 나갔습니다. 소리는 나는데. 릴레이는 작동이 잘 되는데, 요 드림 모터가 전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모르겠고, 일단은 완전히 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 들어오는 것부터 확인을 해보고, 탈착을 완전 불에 탈착을 요 부분만 이렇게 따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탈착하고, 요걸 탈착을 하려고 하면은 요 체인 블록을 이렇게다가 걸어둬야 됩니다. 급해서 요 타워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타워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왔고, 지금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체인 블록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전기부터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탈착을 다 했습니다. 트림 모터, 요게 모터 이제 수리하고, 요게 이제 아래에 요 실하고 요 세 개 실린더하고 요 실을 교체를 할 겁니다. 원래는 이 공구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공구 요게 핀이 다 부러졌습니다. 요 수리를 맡기고, 요거는 이제 탈부착을 할 수 있는 핀, 요 핀을 몇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수리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이번에는 수리를 맡기고 장착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리를 맡기고.
자, 이제 택배 요게 이제 물건 요게 이제 택배를 보내서 수리하고 왔습니다. 왔고 트림모터는 따로 보냈습니다. 트림모터 요거 재생집에 이제 수리만 이렇게 하고 이래 왔습니다. 자, 트림모터도 작동이 아예 안 됐고 요게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많이 샜습니다. 수리한 거는 요 실린더 앞에 요 오링 요거 통째로 같이 이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고 요거 앞에 요 실린더 요게 자 유압 이거 붐이라나 아무튼 요거 하고 이거 하고 오링 하고 다른 배도 있기 때문에 이 연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트림모터를 여기에다가 자 장착을 하고 요 트림모터 요 자, 장착을 다 했는데 다시 탈착을 했습니다. 유압 실린더하고는 다이 작동은 잘 됩니다. 지금 오일 새는 데도 없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요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안에 브루시 바꾸는 거를 그냥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를 맡기고 이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를 다 맡긴 겁니다. 요게 이제 요게는 또뭐 이상이 없습니다. 이 브루시까지는 다 작동이 이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요게 이제 자석 장착하고 요 자석이 요쪽에 옆면에 요쪽 안쪽에 같이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붙는데 요 자석 한 개가 요 떨어졌습니다. 이거 자석 한 개가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건데 요 자석이 떨어졌습니다. 야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야가 떨어지가 있는데 그 수리하는데 브러쉬만 바꾸고 얘기를 제한테 안한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 참 이런 것도 한개한개 이런 걸다 봐주면 좋은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자석이를 붙이는 거는 뭐 여기에서 이제 빨리 제가 세척을 하고 빨리 이거 붙이고 장착하고 배를 출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붙이는 것까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안에 네개 자석 중에 한 개가 떨어져서 요게 자 붙였습니다. 일단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 하면은 고무용 본드로 요게 뒤쪽에 자세히 보니까 본드 발란 자국이 있어서 같이 이제 고무용 본드로 그냥 뒤에 바르고 했습니다. 이 간격이 있어서 그냥 자석에 하면 계속 요쪽에 하고 계속 달라붙어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간격을 맞춘 다음에 본드를 이렇게 발란 겁니다. 안에 살짝 들어서. 그러고, 이렇게 하면 좀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말렸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말렸는데, 우선은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 트리모터에 딱 장착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가스쿱 본드 모르고 장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지금 탈착하고 있습니다. 요 트리모터 때문에 아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또 이게 문제입니다. 브루시를 바꿨다고 했는데 분명히 제한테는 제가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바꿨긴 바꿨는데 작업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또 이상하게 삐뚤하게 이렇게 선이 안 바르고 와 지금 이게 원래 힘이 탄력이 딱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거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도 없고 지금 꽉 뒤쪽으로 이렇게 꽉 많이 밀리갖고 힘이 꽉꽉 있어야 됩니다. 이 밀어주는 힘이 이 작업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작업을 한 개는 또 안 놔 이쪽에 한 개는 안 맞아 안 나와. 그리고 요 자석 아까 전에 금방에도 이 지금 자석을 제가 붙이는데 붙이고 다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지금 요 야도 지금 제가 이를 일단 해결했고 지금 야를 지금 또 해결이 안 돼갖고 지금 이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이를 받아왔으면 제가 차라리 작업하는 게 더 낫게 봅니다. 와 빨리 지금 시간도 없는데 브루시를 갈고 요게 맞추고 요게 이제 선에다가 요게 이제 납땜을 해야 됩니다. 납땜 납을 녹여서 선을 요 연결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좀 제법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게 아니라서 이것도 갈고 브루시를 요 갈아서 맞춰야 됩니다. 맞춰갖고 했는데 기존에 그 사장님은 너무 많이 갈아버렸어요. 많이 갈고 또 이게 한 개는 또 안 맞아. 아, 또 작게 갈아서 안 맞아. 또 한 개는 잘 나오지도 않고 어쨌든 일단 제가 먼저 이랬다 작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아 이거 갖고 자꾸 이 시간을 제가 지금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갖고 또 브러시 갈고 여기까지 납땜하고 장착까지 또 하겠습니다. 하이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작업을 다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많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넓이만 요게 하고 길이는 줄이면 안 됩니다. 길이는 줄이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아 길이를 이렇게 짧게 원래 기준에 있던 거는 요거랍니다. 원래 기준에. 크기가 비슷해. 이게 뭔 작업을 헹기고, 이게. 아휴. 그래서 지금 총 이거 길이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되긴 2배. 2배 정도 되는데. 뭐 이게 작업 헹기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에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맞다 해도 이런 식으로 갈아서 길이는 갈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들어가게 돼가 있는데. 그리고 잘못된 점이 요 스프링. 여기 보이는 스프링도 거꾸로 넣어놨습니다. 딱 밀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뚜껑 닫고 이제 빨리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고 완료했습니다. 테스트는 작동자 다시 잘 되는 거 한번 다시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